안녕하세요, 과학입니다. 여러분 왜 주변에 이런 친구들 꼭 있죠? 공들여 쌓아놓은 젠가탑이나 열심히 만들어놓은 무언가를 때려 부시거나 망가뜨리는 일명 파괴 본능을 가진 친구들 말이에요.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소소한 파괴 본능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접시를 던지거나 도자기, 머그컵 등을 던져 흐트러 놓으면 무언가 마음속이 후련하다는 걸 겪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연은 사실 이렇게 무질서하게 흐트러지기 위해서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도미노를 하나하나 쌓거나 차곡차곡 레고를 조립하는 등 크고 작은 블록들을 이용해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도미노 알이나 블록들이 뒤죽박죽 섞여있는 곳으로부터 알맞은 블록들과 도미노 알을 꺼내서 특정한 패턴에 맞게 정렬해야 합니다.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과학용어로 헝클어져 있는 상태, 즉 마구잡이로 섞여있는 블록의 상태에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정돈된 상태로 변했다는 의미에서 무질서도가 감소하였다 라고 합니다. 무질서도란 단어 자체의 뉘앙스에서 알 수 있듯 얼만큼 물체가 무질서한지, 헝클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죠. 다른 말로는 엔트로피라고도 합니다. 잠깐만요. 무질서한 정도? 엔트로피?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체 엔트로피가 무엇일까요?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우리의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우주에서처럼 큰 스케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물론 분자 영역의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등 정말 모든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 즉 미래에 일어날 일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개념입니다. 이 엔트로피를 분석할 수 있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무언가를 망가뜨리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지, 왜 뜨거운 물이 점점 식어가는지 등을 엔트로피를 이용해 설명할 수 있죠.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 엔트로피를 이용하면 무언가를 학습하고 배운다는 것이 대체 왜 노력을 필요로 하는지도 설명할 수가 있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바로 우리 주변 일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법칙임과 동시에 우리의 우주를 대표하는 놀랍고도 위대한 법칙인 열역학 법칙들 중 하나, 엔트로피, 열역학체 이 법칙에 관한 이야기를 과학국에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천천히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이 어떠한 배경으로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리되게 되었는지에 관해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앞선 열역학 파트 제로에서는 18세기 산업혁명을 맞이한 이후의 유럽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람이 행하던 일을 공장이 대신하게 되었고, 수많은 물자들이 증기기관차를 통해 운송, 유통되었죠. 이에 덩달아 많은 기술자들과 자연철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열기관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를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 사이에서 사디카르노는 칼로릭의 이동을 분석하여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최대 효율의 기관, 카르노 기관을 고안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열역학 파트 1에서 카르노에 이어 등장한 자연철학자 줄은 카르노와 마찬가지로 열로 얻어낼 수 있는 최대 동력에 관한 지식을 들여다보았고, 뜻밖에도 이는 줄의 실험장치로 이어지게 되면서 열역학 제1법칙, 즉 에너지 보존 법칙을 탄생시키기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나 열기관의 효율에 대한 연구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선 카르노와 줄이 그렸던 것처럼 대체 어떻게 하면 열기관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은 여전히 당대 기술자들의 커다란 숙제였죠. 그러던 와중 간과하고 있었던 하나의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둘, 그러니까 카르노와 줄의 연구 결과는 서로 동일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서로의 이론에 모순점을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고자 했던 과학자가 바로 독일 출신의 물리학자이자 이번 에피소드의 주인공들 중 한 사람인 루돌프 클라우지우스입니다. 클라우지우스는 카르노가 주장했던 칼로릭 이론에서의 칼로릭의 움직임과 줄이 주장했던 에너지 보존 법칙 사이에서 결정적인 모순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카르노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해가면서 이를 만들어내는 칼로릭은 이를 만들어주고 난 후에도 소모되지 않고 그대로 낮은 온도로 방출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칼로릭은 보존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반면 줄은 이를 만들어내는 그 본질 자체가 열이라고 여겼으며, 그렇기 때문에 열과 일의 총량은 언제나 보존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카르노의 생각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진 따뜻한 칼로릭, 즉 열은 기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관은 칼로릭을 받아들이며 일을 만들어냅니다. 칼로릭은 기관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임무를 완료한 뒤 기관 바깥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카르노는 칼로릭의 양이 처음의 양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줄에 따르면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기관에서 일로 전환된 열만큼 방출되는 열의 양은 줄어들어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우지우스는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라는 카르노의 아이디어는 유지하면서 칼로릭이 보존된다는 생각은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이 생각을 버리면 칼로릭으로 기관을 설명했던 카르노의 설명 방식과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모순 없이 통합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담아 클라우지우스는 1850년에 자신의 이론을 담은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은 모두 열로부터 바뀐 것이다. 낮은 곳에서 방출되는 열은 처음 열에서 일로 변환한 만큼을 뺀 나머지들이다 라는 주장을 담은 논문이 바로 그것이죠. 외부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물체는 자연스럽게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내려가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이렇게 손을 비비거나 불을 쬐거나 요리를 할 때 불을 이용하거나 하는 이러한 행위들입니다. 차가운 상태에서 따뜻한 상태로 변하는 모든 행위,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을 해주거나 열을 가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지우스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열은 대체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와중 그와 동일한 문제를 궁금하게 여겼던 한 사람의 과학자에 의해서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열의 움직임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실마리가 제공되게 되는데요. 이 과학자가 바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업적들을 남기며 켈빈경이라는 명칭으로 잘 알려진 과학자 윌리엄 톰슨입니다. 윌리엄 톰슨. 켈빈경 또한 클라우지우스와 동일한 고민을 했던 과학자였습니다. 그 역시 카르노와 줄의 업적 사이에 모순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클라우지우스가 이러한 고민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논문을 면밀히 들여다본 톰슨은 클라우지우스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해결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바로 왜 열이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는지에 관한 그 본질,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를 규명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톰슨이 설명하고자 했던 열의 이동이 왜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는지에 관한 문제 해결 방식은 이렇습니다. 톰슨은 먼저 열기관에서의 열의 이동을 생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높은 곳에서 100만큼의 열이 투입되었을 때 40만큼이 일로 변환되는 기관을 상상해봅시다. 이 기관이 이상적으로 동작해 높은 곳의 열이 정확하게 40만큼 일로 변환되었다고 했을 때 남은 60만큼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톰슨은 기막힌 역발상을 통해 극단적인 수를 둡니다. 100이라는 열이 전부 100이라는 1로 바뀔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할까? 톰슨은 이러한 가정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곧 아무런 외부 간섭이 없는 공간 속에 채워놓은 공기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한쪽 방향으로 이동해서 방 안에 물건을 밀어내는, 또는 아무런 진동도 없는 수면이 갑자기 특정한 부위만 솟아오르거나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 속에서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일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이는 다시 말해 열의 이동을 만들어주는 본질적인 요소가 없다면 열을 일로 전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며, 이러한 추론을 통해 열을 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 손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톰슨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열의 이동은 일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열로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실이 일어나야 한다. 톰슨은 이러한 사고를 토대로 자연에서는 절대 스스로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추론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열은 자연적으로 손실되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 손실된 양은 일로 나타나면서 물체를 밀어내 바람을 만들고 또는 엔진을 가동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역학 제2법칙, 열의 이동을 나타내는 법칙인 것입니다. 이때 톰슨, 즉 켈빈경이 열의 이동과 일, 그리고 손실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 바로 에너지라는 개념이며, 이 시점으로부터 드디어 힘과 에너지는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분리가 되게 되면서
좀 더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되게 됩니다.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서, 그리고 에너지는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거나 일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대상으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톰슨의 주장을 놓칠세라 클라우지우스는 톰슨의 이러한 아이디어를 수학적으로 정리해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1865년 그는 열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온도로 나눈 수학적인 값을 통해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안해내게 됩니다. Q 오버 T로 정의되는 이 값의 등장은 우리의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해주는 아주 놀라운 개념으로 거듭나게 되죠. 뉴턴이 질량을 정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클라우지우스는 이 새로운 개념을 엔트로피라고 이름짓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개념을 이용해 자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들에 대해 과연 엔트로피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죠. 모든 물질들이 서서히 자신의 열을 잃게 됨과 동시에 온도가 감소하게 되고, 온도의 감소는 곧 엔트로피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열역학 제2법칙. 톰슨과 클라우지우스에 의해 탄생하게 된 이 법칙은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하는 법칙으로서, 우리의 자연은 외부에서의 열과 일, 즉 에너지가 유입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이 두 과학자들에 의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당시 물질의 근원에 대해 궁금해했던 많은 자연 철학자들에 의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돌턴의 원자설과 열을 연구하고자 했던 이 열역학이 화려하게 만나게 되면서 드디어 온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과학자가 19세기 중반에 나타나게 됩니다. 온도의 본질, 즉 열의 본질은 결국 아주 작은 존재들의 진동과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진동과 운동의 에너지들이 전달되는 것이 바로 열이 전달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주 작은 세계의 관점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려 했던 과학자, 그가 바로 통계역학을 정립해낸 과학자 루드비 볼츠만이며, 이를 통해 드디어 과학계는 엔트로피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본질적으로 깨닫게 될 수 있었습니다. 루드비 볼츠만, 그는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온도, 압력, 부피 등과 같은 현상들은 아주 작은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원자나 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단한 수식과 추론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이를 통해 온도라는 현상은 곧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들이 가지는 진동과 운동 에너지 그 자체임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온도라는 것은 곧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들의 운동이다. 이를 통해 엔트로피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작은 분자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에너지를 골고루 공유하는 상태로 나아가고자 하는 경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향수를 예로 들어 이 현상을 설명해볼까요? 엔트로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상 테두리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방안이 테두리입니다. 여기 병 속에 들어있는 향수는 스틱을 따라 위로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표면으로부터 천천히 증발하는 향수를 슬며시 확대해볼까요? 향수 분자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면서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억지로 붙잡아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아주 자연스럽게 공기 중의 분자들과 계속 충돌하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오랜 시간 향수를 놓아두게 되면 결국 방 안 어느 공간에서도 향수 분자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테고, 그 양도 비교적 일정하게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를 비교해보도록 합시다. 처음에는 병 근처에만 일제히 질서 정연하게 모여있던 향수 분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안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공기 분자들과 뒤죽박죽 섞이면서 상당히 무질서한 상태가 됩니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 현상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음과 따뜻한 물을 섞은 상황은 어떨까요? 여기에서는 이 컵 속이 테두리입니다. 얼음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은 전자기학적 인력에 의해 매우 질서 정연한 결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우 빠르고 자유로운 물 분자들이 갑자기 난입해 들어옵니다. 자연스럽게 빠른 물 분자들은 느리고 질서 정연한 물 분자를 때리게 되면서 자신의 운동 에너지와 진동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얼음을 이루고 있던 물 분자들은 자연스럽게 열을 얻게 되고, 동시에 따뜻한 물을 이루는 물 분자들은 자연스럽게 열을 잃게 됩니다. 결국 컵이라는 테두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양극단, 즉 따뜻한 물과 얼음은 동일한 온도의 존재가 되어 동일한 상태가 될 때까지 서로의 에너지를 계속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자들이 에너지를 골고루 공유하게 되어
가장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나아가라는 경향성, 열역학 제2법칙의 본질인 것입니다. 켈빈경과 클라우지우스로부터 출발하여 루드비 볼츠만을 통해 정립된 학문을 통해 정의된 개념인 엔트로피, 열통구역학 이후 엔트로피는 아주 작은 세계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얼만큼 정렬해 있는지 또는 무질서한지를 들여다보면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하나의 놀라운 섭리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 개념의 탄생은 훗날 연구될 다양한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화학, 생물학적 연구에 커다란 영감을 불어넣었을 뿐 아니라 전 우주의 에너지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현대 물리학을 지탱해주고 있는 하나의 공리와 같은 존재로 거듭나게 되죠. 자, 열역학 파트를 시청하며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들은 물리학이라는 학문을 본질적으로 탄생시킨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저와 함께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으로부터 탄력을 받아 결국 엔트로피라는 개념까지 도착하게 되면서 에너지는 전환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사라지거나 생성되지 않는다는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알려진 열역학 제1법칙과 엔트로피, 즉 분자들의 질서는 항상 확률적으로 높은 상태로 이동하려 한다는, 즉 무질서한 방향으로 이동하려 한다는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배경에 대해 알았으니 이제는 살짝 맛봐도 좋지 않을까요? 이 두 가지 법칙으로 대표되는 기체 분자들의 열역학적 현상들, 즉 뜨거운 증기가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면서 대체 어떻게 동력, 즉 일로 바뀔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무슨 일이 어떤 원리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 말이에요. 열역학 파트 3에서는 바로 이 모든 과정을 대표하는 기체 분자들의 여러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실제로 기체 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움직임을 통해 앞선 기관들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휘였습니다. 과학휘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또한 어김없이 제 채널의 알람 소리를 듣고 찾아오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그리고 특별히 채널 멤버십 구독을 통해 후원해주고 계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 영상 시리즈가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신 한국과학창의재단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퀴는 여러분의 구독과 시청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과학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과학후기 채널과 함께 성장해주세요. 자, 이번 에피소드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 (웃음)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열기관을 통해 이 두 가지 법칙들이 연구되어 오고 탄생되어 오는 과정을 목격하긴 했는데, 대체 어떻게 실제로 이 법칙들이 열기관, 즉 증기기관을 이용해 기관을 작동시킬 수 있는 걸까요? 증기는 기관 속에서 어떻게 일로 변환될 수 있는 것이며, 왜 항상 이렇게 에너지가 전환되는 기관들은 효율이라는 개념을 항상 필요로 하는 걸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바로